58호 가수님 올로기 이르러 58호 가수님 올로기 이르러 다음 라운드 진출 확정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음색도 너무 매력적이시고 아주 분위기 있는 멋진 무대였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어게인을 눌러주신 우리 김이나 심사위원님. 처음에 들을 때도 이미 사실 좋았어요. 그냥 귓가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막 잠에서 깨서 불러주는 것 같은 그런 톤의 노래. 아주 약간 그런 보컬이신가 보다 했는데 뒤로 가면서는 갑자기 막 광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이 정말 작은 원룸에서부터 바다 앞에까지 소리와 본인의 상상력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분이구나. 와, 그것은 즉 보여주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고 넓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버튼을 눌렀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백지영 심사위원. 네, 저는 뜻밖의 감동받는 순간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58호님 음악을 들으면서 몰입하고 공감하고 빨려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주시는 그 감동이 기억할 게 내가였어요. 그 부분이었는데 나를 다가주면 기억할 게 내가 못해 나와 있어. 너무너무 이렇게 착한 그리고 선한 목소리를 위로주시는 아주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데미안 라이스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면 그분한테 아, 우리나라에는 58호님이 있습니다라고 말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미 심사위원님. 사실 좀 되게 좀 이나 언니 화법으로 말하자면 좀 신경 쓰여요. 아니 어떤 게 극찬이에요, 어떤 게 극찬. 맞아요, 맞아요. 정말 극찬이에요. 왜냐면 마음의 힘 같은 게 되게 많이 떨어지신 상태인 것 같은데. 이 가사가 우리 58호님이 뭔가 자기한테 해주는 말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윤종신 심사위원장님. 예, 58호님은 제가 슈퍼밴드에서 좀 유독 좀 선명해요. 제가 왜냐하면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참가자여서 그 당시에. 그런데 처음에 혼자 할 때 되게 좋았다가 이제 점점 팀이 만들어지고 밴드로 갈수록 저 친구는 힘들어하고 있다. 그게 너무 보였어요. 58호님은 혼자 있을 때 훌륭해요. 외로우니까 이런 음악이 나오죠. 어디 가서 섞이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야 웃네. 좀 딥하지 근데? 네. 아, 딥해서 좋은데요? 잘해 잘해. 자기 색깔이 강한 친구인데. 오, 싱어게인이 맞는 것 같아.